일제강점기 시절 맹아학교 재생원의 교사였던 박두성 선생. 그는 당시 일제 점자를 배우던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모국어인 한글로 점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 그의 일은 점자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반 도서를 점자로 점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일생 동안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약 200여 권의 책을 점역했습니다. 점자책이 세상을 보게 해주는 눈이 되어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책이 많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그만큼 보는 눈이 세계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점역도서가 많을수록 더 넓은 세상을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잖아요. 배움에는 그 어떤 장애도 없어야 한다던 송암 박두성 선생. 그 가르침을 받들어 점자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개관 첫해 60권의 점자책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에 총 39개의 점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온 마음들이 이 공간에 모이고 쌓여 지금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만 약 6만여 권에 달하는 점자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 다 이 보물창고에 들러 책을 고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한 중학생 이용객. 이건 책 제목이 뭐예요? 이거는 행복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몰라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납하러 왔는데 아이가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광범위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위인전이면 위인전 파트, 그런 파트 가서 아이가 원하는 거 딱 골라가니까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조금씩 달라지는 지금의 변화가 고맙습니다.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